네, 베이직 그래머 인 뉴스 24과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그러니까 is, are 또는 do, does를 써놓으시오 그랬어요. 자, do you work at night? 당신은 밤에 일하십니까? 자, 이때는 현재 시제니까 do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are they going?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어 앞에 비동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Why you looking at me?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언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 시제에 are를 써야 되겠어요. Why are you looking at me? 그래서 are looking 이게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Bill live near you? Bill은 당신 그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do나 does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를 써야 되겠어요. doe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like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do, does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do you like to cook?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까? ing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그래서 is the sun shining? 자, 그 다음 그 가게들은 몇 시 문을 닫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동사 원형이니까 현재 시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the stores가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do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do the stores close? 자, 그 다음 Maria working today? 자, ing이 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is Maria working today? 마리아는 오늘 일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 여기면 mean 동사 원형이죠. 그냥 현재 시제 what does this word mean? 이게 단수기 때문에 주어가 does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eling, ing이기 때문에 자, are you feeling alright? 너 당신은 괜찮습니까? 기분이 괜찮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현재 진행은 be in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은 be not ing, 의문문은 여같이 주어 앞에 비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문문이죠. 자, 현재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현재 시제의 부정문은 뭡니까? don't 또는 doesn't를 씁니다. 자, 의문문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의문사가 앞에 오겠죠. 의문사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아니 do does, 그렇죠? do does,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ing죠. 아니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am not, isn't, aren't 또는 don't, doesn't를 써놓으시오. 모든 문장은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Tom doesn't work at night. Tom은 밤에 일하지 않는다. 3인칭 단수니까 doesn't죠. I'm not very, I'm very tired. 난 매우 피곤하다. 자, 나는 오늘 밤, 나는 오늘 밤, 원하지 않는다. 자, 외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I don't want 이렇게 써야 되겠죠. I don't want to go out tonight. 자, I'm very tired. 난 매우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 외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기 보면 ing이니까 비동사가 와야 되겠죠. 현재 진행형. 그래서 I am not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I'm not 이렇게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Tonight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 뭐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외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 4번. 여기 working이니까 비동사가 되겠죠. Gary는 이번 주 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쓰여있죠. 그러니까 자, is not 준말, isn't. He is on vacation. 그는 휴가 중이다. My parents are usually at home. 내 부모님은 집에 대개 있다. 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에 don't나 doesn't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복수기 때문에 don't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외출하지 않는다. Nicole has traveled a lot. 리콜은 많은 지역을 여행해왔다.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떤 외국어도 하지 못한다. 자,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don't나 doesn't. 네, 3인칭 단수니까 doesn't를 썼습니다. 자, you can turn off the television. 당신은 텔레비전을 끌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m not watching it. 그래서 비동사 ing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여같이 붙이는 겁니다. 자, Liz has invited us to a party next week. 자, Lisa는 이미 우리를 초대했다. 지난주 파티에 다음 주 파티에 우리를 이미 초대했다. 근데 우리는 가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면은 we are not going. 자, ing이기 때문에 같이 비동사 not. 근데 왜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요? 우리는 가지 않을 예정이다. 자, 여기서도 어디죠?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번 주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현재 진행형이죠. I'm not going out tonight. 나는 오늘 밤 외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was, were, did, have, has를 써놓으시오. 그랬어요. 자, where were your shoes made? 당신의 신발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자, 과거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 Your shoes가 주어죠. 주어를 중심으로 비동사 PP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자, last night이 있기 때문에 과거치를 써야 되겠죠. 당신은 외출했습니까? 그래서 did you go out last night? 당신은 어젯밤 외출했습니까? 자, 10시 30분에 넌 뭘 하고 있었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과거 진행시제가 되겠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Was born.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다는 건 항상 과거로 쓰죠. 자, gone이니까 바바라는 집에 갔습니까? 자, has Barbara gone home? 자, has gone.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죠. 자,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몇 시에 그녀는 갔냐? What time did she go? 그 다음에 이 집들은 언제 지어졌느냐? When was these houses built?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과거 수동태죠. 주어가 복수니까 were를 써야 되겠군요. When were these houses built? 자, 그 다음에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Has Steve arrived yet? Steve는 아직 이미 도착했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습니다. Why did you go home early? 너 왜 빨리 갔냐? 집에. 그 다음 여기 been이니까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느냐. 그래서 그들이니까 have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is, was, is, are, was, were, have, has를 써놓으시오. 그랬어요. Joe has lost his passport. Joe는 패스포트를 잃어버렸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this bridge built 10 years ago.
10년 전에 이 다리는 건설되어졌다. 자, was built.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자, 이거 보니까 finished. 과거 분사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ve you finished your work yet?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일을 끝마쳤습니까? This town is always clean. 이 마을은, 이 도시는 항상 깨끗하다. The streets 매일 청소된다. 매일이니까 현재죠. Streets are cleaned. 청소되어진다. 자,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Where were you born? 이렇게 써야 되겠죠. Were born. 태어났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커피를 막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과거 분사니까 I have just made.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좀 드실래요? 자, glass made from sand. 유리는 모래로부터 만들어진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현재 수동태 is made. 자, this is a very old photograph. 이것은 매우 오래된 사진이다. 자, 그것은 오래전에 찍혔다. 자,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습니다. It was taken. 찍혀졌다. 촬영되었다. ago가 있으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David bought. 이거는 과거 분사예요. 새 자동차를 샀다. has bought.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보기입니다. 자, I'm going to take an umbrella with me. 나는 나와 함께 우산을 가져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산을 소지할 예정이다.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Why are you so tired? 당신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Did you go to bed late last night? 당신은 어제 늦게 잠들었습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Where are the chocolates? 초콜릿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다 먹었습니까? 이세 과거, eaten. 이렇게 되겠죠? 자, how is your new job? 당신의 새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기 비동사니까 ing이 많이 되겠죠? enjoying it, 그것을 좋아합니까? enjoying, 즐기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자, my car was badly in the accident, but I was okay. 자, 나는 내 자동차는 몹시 사고에서 망가졌다. 훼손되었다. damaged. 그래서 수동태죠. 비동사 BP 수동태. 자, Chris has a car. Chris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 자, 그녀는 그것을 매우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doesn't 하면 동사 원형 use it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Mary isn't at home. Mary는 집에 없다. She has away for a few days. 그녀는 며칠간 멀리 갔다. 자, has가 있으니까 과거분사 써야 되겠죠. has gone away 이렇게 됩니다. So go away란 말은 멀리 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현재 없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현재 완료의 결과 형법입니다. 자, 8번. I don't understand the problem. 난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understand. 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Can you explain it again?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9번. Martin is in his room. 마틴은 그의 방에 있다.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이죠. listening to music. I don't know how to say this word. 나는 어떻게 이 단어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어떻게 발음되느냐? pronounced. pronounced. 그래서 is pronounced.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How do you open this window? 당신은 어떻게 이 창문을 열었습니까? 그죠? Can you show me? 나한테 알려주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24과 연습 문제가
같이 풀어봤습니다.